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파이어베이스 인증하기를 해볼 거예요.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인증을 하고 나서 파이어스토어나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 뭐 각종 뭐 스토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인증 먼저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죠. 항상 개발이 다 그런 거죠. 일단 인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이어베이스 초기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초에 뭐 파이어베이스 시작하기 웹, 우리는 웹을 만들 거잖아요. 먼저 나중에 이제 앱을 만들어도 돼요. 모바일 앱을. 예, 다 같이 쓰는 거니까. 그래서 먼저 파이어베이스를 설치를 하려죠. 요 프로젝트에다가 yarn add 파이어베이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지금 현재 21년 10월 기준으로는 9.1이 설치가 되네요. 9.1이 설치가 돼서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갈 거고 9.12가 설치가 된 상태고요. 우리가 기존에 파이어베이스 config.js를 이제 받아놨죠. 프로젝트에서 웹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 파일을 받아놨고,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인스톨을 먼저 해줘야지만이 뭐가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앱을 해줘야지 파이어스토어든 뭐든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컨셉이 중요한데, 로그인을 해서 대체 뭘할 거냐가 중요해요. 로그인을 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다가 뭐 로그인을 해야지만 할수 있는 상황도 있고, 어떤 사람은 로그인 상관없이 그냥 막볼수 있는 뭐 그런 페이지도 있을 테고. 근데 지금 만약에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 어때요? 블로그는 누구나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볼수 있어야 되는데 인증을 한 사람만 글을 쓸수 있다든지 뭐 수정을 할수 있다든지 자기만의 블로그를 뭐 갖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증을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버튼 하나로 끝난다는 가정으로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단에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버튼 하나로 인증 로그인이나 로그아웃을 이제 끝내는 거죠. 인증을 한 상태에서는 파이어스토어 쓸수 있고 인증을 안한 사람은 파이어스토어 쓸수 없고 뭐 그런 정도 간단하게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드는지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증 관련된 건 오쏘라는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오쏘 버튼 하나로만 할 거니까 이렇게 오쏘 버튼을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초기화를 해주고.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는 스크립트 셋업이란 문법으로 이제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한번 그대로 써보자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쓰면 뭐냐면, initialize 했는데, 파이어베이스, 아까 yarn add 파이어베이스 앱 했으니까 할수 있고, 요 파이어베이스 config을, 아까 코드로 긁어서 해도 되지만, 우린 JS 파일을 만들어 놨으니까 얘를 임포트하면 되겠죠. 임포트. 파이어베이스 config from 갑자기 이렇게 자동 완성되는데 이게 아니죠. 우리는 어디 있는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VS 코드가 알려주죠. 여기도 아니고 여기에 파이어베이스 config 얘를 임포트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넌 필요 없고 파이어베이스 config으로 이렇게 임포트를 하겠다. 근데 요 앱을 가지고 뭘할거 아니까 요렇게 하면은 일단 이니셜라이즌 된 거예요. 요렇게만 함으로써 이니셜라이즌 했고 이제 인증을 할 거잖아요. 인증을 할 거면은 문서에 빌드를 가보시면 인증하기가 있죠. 인증하기가 있는데 우리는 인증을 그냥 할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가 인증을 직접 해도 되지만 우리는 에뮬레이터로 먼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가상 서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 서버에서 이제 하려고 할때 인증 에뮬레이터에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거 먼저 해줘야 돼요. 인증 에뮬레이터에 연결하는데 요렇게 하겠다. 그래서 get 오쏘 파이어베이스
OSSO에서 GetOSSO랑 커넥트 에뮬레이터를 가져와서 이번에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9으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트리 쉐이킹이 가능하게 이렇게 잘라서 쓸수 있는 거죠. 예전에 파이어베이스를 가져오면은 몽창 가져와가지고 용량이 엄청 컸는데 이렇게 나눠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GetOSSO를 가져와서 OSSO라는 인스턴스에 9099 기본값으로 했으니까 맞겠죠. 이거는 어디서 보냐면 파이어베이스 제이슨에 보면은 각종 포트들이 나와 있죠. 요 펑션스만 파이어스토어만 8080에서 8081로 변경했고 나머지 다 디폴트 값이죠. 그래서 우수 버튼에 다시 가보면 요걸로 에뮬레이트를 하겠다. 근데 여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이제 얀 데브 돌리면은 안 된다고 나올 거예요. 이니셜라이즈 앱을 하고 나서 오쏘를 뭐 어쩌고저쩌고 할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얀 데브 해서 일단 열어놓고 일단 이렇게 하면 에뮬레이터 상황은 된 거예요. 에뮬레이터 상황이 된 거고 우리는 에뮬레이팅만 했을 뿐이지 아직 이제 코드를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인증 페이지로 돌아가자고요. 인증에서 우리는 앱을 만들 게 아니라 웹에서 뭐 여러 가지 챕터가 나오는데 기본 UI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어떤 적당한 어떤 UI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뭐 그걸 쓸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 누르고 우리 구글 로그인 하기로 했죠. 이게 제일 간단해서 그래요. 나머지도 이거 여기 읽어보면 다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요거를 할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 나오죠. 트리 쉐이킹이 작업한 V9 모듈형 SDK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요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OSSO를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하고 로그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려잖아. 근데 우리 구글 로그인 쓰기로 했죠. 구글 로그인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구글 로그인을 하는데 일단 프로바이더 구글 프로바이더가 필요하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글 프로바이더를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서 이미 오쏘노 했으니까 여기다가 콤마하고 내려가서 하죠. 좀 기니까. 구글 프로바이더 바뀌었고 프로바이더는 여기 밑에서 프로바이더가 이제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선택 사항이래죠. 뭐 리드 온리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건데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GetOSSO 한 다음에 랭귀지가 이탈리아로 한 거죠. 지금 예제에서는. 근데 우리는 osso.language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타입스크립트의 장점이죠. 랭귀지 코드인데 유즈 디바이스 랭귀지 현재 디바이스 랭귀지로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좀 먼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택 사항으로 뭐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힌트 뭐 이런 식으로 하세요. 뭐 이런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는데 뭐 필요 없죠. 우린 빨리빨리 지금 구동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게 다예요. sign with pop up 요것만 하나 있으면 돼요. sign with pop up이 있어 가지고 요걸 통해서 이 프로바이더와 오쏘 정보를 통해서 로그인 하라 이거예요. sign with pop up에 파라미터 두개 들어가죠. 오쏘와 프로바이더. 그리고 로그인이 됐을 때는 여기로 들어오고 에러가 났을 땐 여기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유저를 받아서 뭘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 파이어베이스 인증 시스템에서는 여기에 대한 리절트로 한게 아니라 변경된 사항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로만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로그인이 돼 있어. 지금 현재 로그인이 돼 있는데 로그인이 어떤 상황에 있어 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로그인 돼 있는데 액션이 막안 먹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리스닝하고 있어야 되는 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할건 아니고 그래서 요 메서드만 있으면 돼요, 일단.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만들어야 될건 뭐냐면 이제 슬슬 모양을 내볼게요, 모양을. 모양을 내는데 여기다가는 버튼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Q 버튼.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클릭을 하면은 sign with power 요거를 해주는 거야. 근데 뭐랑 하냐? 아까 인자가 있었죠. also랑 provider. 예.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거좀 넣어주자고요. 여기 라벨은 아 버튼이지. 버튼 라운드고 뭐 컬러는 인포메이션 뭐이 정도로 하죠. 여기다가 뭐 그냥 아바타 넣어줄게요. 왜 아바타로 하냐면 이제 로그인 하고 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나오는데 그게 아마 아바타로 이제 표현하기가 좋으니까 그냥 예 그렇게 할게요. 별로 의미 없어요. 아이콘은 뭐 MDI 로그인 뭐 이런 걸로 MDI 로그인 있죠. 그리고 컬러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사이즈는 24이 정도. 뭐, 이 정도 된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됐고, 요거는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든 거고, 실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어디서 써야 되냐면, 레이아웃. 레이아웃을 지금 뭐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과감하게 다 그냥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은, 임포트 필요 없고, 임포트 아까 뭐였죠? 오쏘 버튼이고, 컴포넌트에 오쏘에 오쏘 뷰. 요걸 쓰고, 요거를 적당한 곳에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Q 레이아웃. Q 레이아웃으로 이제 대충 만들어가지고, Q 레이아웃에는 뭐뭐가 있냐면, 헤더, 그리고 페이지 컨테이너, 그리고 푸터,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 뭐, 내비게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디다스 누르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쓰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최종 이거 작업하실 때, 실무하실 때 중요한 게막 처음부터 막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디자인 나중에 하세요. Q 툴바 하나 만들고 툴바에다 뭐라 쓸까? 일단 이렇게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Q 페이지 컨테이너. 네, 큐 페이지 컨테이너에다가 라우터 뷰.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이제 툴바 옆으로 이제 오쏘 버튼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로컬호스트. 이게 지금 현재 그거죠. 만들어진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하네. 툴바 안에 이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아이콘이 여기 붙었죠. 지금 그러면 Q 툴바 타이틀이 없어서 그래요. 아, 이거 왜 이러지? Q 툴바 타이틀. Q 툴바가 없어서 그렇구나. 큐 툴바 타이틀에, 이렇게 되면은, 큐 툴바 타이틀이 있으면은, 버튼이 있으면 이제 항상 이 하단 쪽에 이제 붙게 되는 회사 특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뭐 패딩 없이 간단히 된 건데 우리는 이 버튼에 집중할 거죠, 지금. 버튼이 집중할 건데 이제 레이아웃 만들어졌으니까 우스 버튼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앱하고 뭐 나중에 이제 얘네들은 이제 따로 빼야겠죠, 어딨다. 지금 일단은 인증이 되게끔 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업적이니까 일단 되게 돌아가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누르면은 사인이드 팝업 어쩌고저쩌고 한대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에뮬레이터로 지금 뜬거 보셨죠? 왜냐면 지금 커넥트 오쏘 에뮬레이터에 9099에 연결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뉴 카운트 이제 눌러가지고 이 제너레이트를 해주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의미 없는 뭐 그런 계정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다가 예, 제가 한번 테스트로 해본 픽선 포토스 이게 이제 랜덤 이미지 만들어주는 데인데 예, 프로필 URL을 이제 넣어서 사인인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 인증된 거예요. 예. 뭐 에러 안 났잖아요. 일단 검사를 좀 보면서 할게요. 예, 에러 안 났고 지금 인증이 된 건데 로그 아웃이 없죠. 예, 이걸 리프레시해도 로그인 계속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로그 아웃을 만들어 봐야겠죠. 로그 아웃을 만들고 로그인 됐을 때 이제 그걸 처리해 주는 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작하기에 보면은 제가 관찰할 수 있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관찰할 수 있는 애. 그 인증에 보면은 여기 관찰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테이트 그 인증 상태가 변경되면은 무조건 이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가 필요해요. on also state changed라는 애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 함수에는 이게 맞나? 아, 오쏘가 들어가야죠. 처음에 오쏘가 들어가고 어떤 오스의 상태 변화를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죠. 볼까요? 지금 유저가 로그인 돼 있으니까는 이게 뜨는 거예요. 그 지금 아까 이메일 예, 그 가입한 이메일 뭐 그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인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거를 관찰을 해야 되려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매핑을 시켜야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레퍼런스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const 파이어베이스 유저라고 할게요. 파이어베이스 유저는 레퍼런스 처음엔 널이죠. 근데 파이어베이스 유저는 유저 이렇게 왜 이래? 유저 이렇게 치환하면 되는데 에러가 나죠. 왜냐면은 얘가 const 상수고 대입할 수 없는 뭐 그런 에러라는 거죠. 왜냐면 얘 형식이 없기 때문인데 얘가 지금 also state change가 되면은 얘가 뭘 주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 얘는 뭘 주냐면 유저 혹은 너를 줘요. 그러니까 로그인이 돼 있을 때는 유저를 주고 아니면 너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저는 도대체 무슨 객체인가 모르겠죠. 바로 어딨냐면 예, 여기에 type definition이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유저가 될 수도 있고 널이 될 수도 있는 상태인데 초기 값은 널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밸류가 되는 거죠. 파이어베이스 밸류가 되면은 파이어베이스가 유저가 이제 널이 되면 널이 되고
유저가 되면 유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제야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이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얘가 이제 로그인이 돼 있을 때랑 안돼 있을 때를 판단해야 돼요. 파이어베이스 유저가 지금 현재 있을 때는 일단 라운드로 하고 컬러도 줄까요? 여기다가는 큐 아까랑 똑같이 큐 아바타 사이즈는 밑에 뭐라고 있었지? 24px. 아, 픽셀로 해야 돼요, 참. 로그인 돼 있으니까는 아까 이미지를 제가 정했잖아요. 이미지를 파이어베이스 유저에는 딱 점치면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타입스크립트의 장점. 뭐 자스에서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포토 URL을 치면 이제 포토 URL이 표출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얘는 VL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인이 돼 있을 때는 요게 나오고 로그인이 안돼 있을 때는 요게 나오고 일단 되나 보죠. src. 아, 이게 널일 수도 있잖아요. 포토 URL이 스트링 혹은 널이니까, 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포토, 아, 너무 작네. 한 32px. 얘도 동일하게 해줘야지.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로그인 돼 있으니까, 로그인 돼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포토 URL을 가지고, 예, 요 URL을 가지고 지금 여기 표시해 준 거죠. 여기 들어와 가지고. 근데 요걸 눌렀을 때, 로그 아웃을 해주면 되겠죠. 로그 아웃은 사인 아웃. 사인 아웃도 파이어베이스에 있죠. 예, 사인 아웃을 해주는데 사인 아웃에 그냥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예, 그 오쏘 객체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 항상 지금 리프레시를 한 건데 제가 리프레시를 할 때마다 예,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여기 리프레시를 하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파이어베이스 유저 밸류가 계속 차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왔는데 이걸 누르면 사인 아웃이 되겠죠. 사인 아웃 됐죠. 사인 아웃이 되니까는 바로 지금 콘솔 루저의 널로 지금 처리가 된 거죠. 예, 다시 이걸 누르면 예, 요 밑에 사인 위드 팝업이 되는 거고 X를 하면은 취소가 된 거고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예, 뭔가 예, 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좀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그냥 예, 이렇게 닫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예, 퀘이사에 큐 메뉴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 로그아웃 할때 심심하니까 큐 메뉴가 예, 퀘이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이거를 큐 카드. 일단 로그인을 해놓고. 로그인 했으면은 이 아바타를 누르면은 요 밑에 큐 메뉴만 이렇게 해주면은 왜안 뜨지? 아 여기다 사인 아웃을 넣어놨구나. 이거 빼요 이제. 일단 로그인 해주고 이제 로그인 하면 여기 이렇게 큐 메뉴가 바로 이렇게 시원하게 떠요. 뭐 별다른 뭐 슬롯에 넣거나 뭐 복잡한 처리가 없죠. 지금 함수 하나 쓴적 없는데. 그냥 큐 메뉴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좀 간략하게 큐리스트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큐리스트가 뭐냐면 그냥 있는 정보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큐리스트에는 큐 아이템이 들어가요. 큐 아이템이 이제 들어가는데 큐 아이템은 이제 여러 가지 쓸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보통 리스트의 이제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여기를 이제 꾸며주는 큐 아이템, 꾸며주는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며주는 요소가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앞에는 뭐 아이콘, 뒤에는 뭐 내용, 뒤에는 뭐 액션 버튼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항상 모든 리스트가 막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Q 아이템 섹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바타, 썸네일, 사이드, 탑, 뭐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갈 거는, 아바타. 아바타에는 이제 말 그대로 아바타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바타가 들어가는데 아바타라는 건 뭐냐면 적당한 이제 공간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Q 아이콘을 하나 넣어가지고 응? 뭐야 이거? 아이콘이 안 나, 아이콘이 지금 MDI가 안 먹히는데, 요거는 퀘이사에서, 지금 아이콘이, 머터리얼 아이콘 기본 되게 몇개 없거든요. MDI 얘를 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MDI 아이콘이 이제 쓸수 있게 돼요. 예, 됐죠. 이제 사람이 나오죠. 아, 이런 것도 다 체크해야 되는구나. 암튼, 이 아바타 섹션에는 뭐 그런 녀석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큐 아이템 섹션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글이 들어가는데 큐 안에 이제 라벨을 붙일 수가 있어요. 라벨 이름 이메일 아, 이름부터. 예, 이름,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밑에다가 하나 놓을 건데, 예, 이런 식으로 되죠. 아이콘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근데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죠. 파이어베이스 유저가 디스플레이 네임 이걸로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은 요 큐 아이템 섹션에 아바타는 요거고 라벨은 요거고 라벨이 하나 더 있는데 캡션이라서 이렇게 좀 회색깔로 조그맣게 나오고 뭐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예. 요걸 응용해서 요걸 응용해서 아이템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메일도 한번 써보자고요. 얘는 뭐 이메일. 이메일 써주고, 예, 파이어베이스에는 이메일도 있죠. 예, 그래서, 예, 요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 이제 사인아웃을 넣어야지 이제 적당하겠죠. 사인아웃을 리스트 네, 카드 끝에다가 넣으면 좋겠죠. 큐카드 액션에다 하는데 큐 버튼이고 아이콘은 뭐 이런 걸로 하면 되겠죠.
로그 아웃. 마음에 안 드니까 얘도 라이트로 옮겨주고 로그아웃을 쓰지 말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슬롯에도 쓸수 있고 라벨에도 쓸수 있고 뭐 기호에 맞춰서 모양은 약간 달라요. 플랫. 이 정도면 될까? 그리고 좀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 그리고 아까 사인아웃은 클릭을 하면은 뭐냐면, 아웃을 하는데, 옷속 액체가 항상 있어야 된다. 요거였죠. 예.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면, 예, 로그아웃이 됐고, 로그인 하면 요청이 뜨고, 지금 현재 이제, 로컬 스토리지에 남아있는 게 얘인데, 새로운 걸 만들어도 되죠. 그리고, 요런 모양으로 해주면, 예, 얘로 로그인이 된 거고, 예, 얘는 뭐, 라쿤 치킨이라네요. 그래서 요런 애가 됐고, 예. 요거를 눌러야 로그아웃이 되고. 이렇게 한 번만 좀 귀찮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 버튼은 언제든지 임포트해서 쓸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 예,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조금, 예, 처음 하신 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 그 습관적으로 그냥 보면 돼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아,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보고, 하나씩 바꿔봐 가면서 이제 느낌을 알고, 다음에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느낌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거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없고,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씩 보면서, 예, 새로운 기능 구현하다 보면은 느낌이 와요.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예, 지금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차피 하다 보면 알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지금 현재 코드를 확인하시고, 직접, 예, 이거 코드를 그대로 클론해서 쓰지 마시고, 좀 보시고 나서, 한번 직접 해보시고 나면은 이것저것 바꿔보시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예. 그 느낌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증, 예, 된 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증이 되고 났으니까, 인증이 돼야지, 파이어스토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 인증이 되고 나서 해야 돼서 지금 좀 귀찮지만 이걸 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